그 다음에 카예혼. 아 완전 이거 그건데 그 뭐야 그거 있잖아 드래프트 어 그냥 생성 완전 그냥 장생성인데 이거 와 토론토 FC에서도 오고 막 난리 났네요 지금 제일 몸값 싼 애가 누구야 아 아 부루마 선수 생성해서 개 붕어 하나 만들어? 오케이 선수 생성해서 이름 보고 감독이 혼자 뛴다 이제 개 보고 됐어 개 보고 이름 유튜브 구독 이름이 이렇게 길어 브라질 잉글랜드 출신 나 대한민국 출신 아 대한민국 하면은 그 저거 걸리니까 잉글랜드 출신으로 하자 병역 걸리니까 왜냐면 나이를 어리게 할 거거든 머리색 검은색에 97년생 18세 좋아요 개인 자료 아 좋아 아이 미쳤어 나이스 역시 생성은 또라이로 만들어야 제맛이지 미래의 메시 아 언어 스페인어 10 아니야 스페인어 말고 잉글리시 영어 임마 야 이씨 아이 나이 개이지 벙어리 만들자고 잠깐만 논쟁도 10이었어? 아 논쟁 1 논쟁 없어 논쟁 1 의리 포부 부담감에 대처 좋아 아 기본 사양이야 잉글리시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 할 수 있게 해주자 어렸을 때 버려졌는데 보모가 한국인이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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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없애야 된다고? 왜? 현재 능력. 아. 잠재 능력. 250 안 되나? 250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200. 아, 포텐 200 미쳤다, 야. 현재 능력. 자라나는 그래도 기쁨이 있어야 되니까 180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10일 채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꾸준함 20 더티 플레이 1 중요 경기 활약도 그 더티 플레이 10 정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적 부상당했을 때 쌩 까고서 골 넣거든요 부상 빈도 1 멀티 플레이 만당 신장 182 제 몸이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182에 몸무게 82 됐어요 포지션 골키퍼도 할 수 있고 스위퍼도 할 수 있고 왼쪽 수비수도 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다 존재해 올 존재샷 이런 선수 하나쯤은 있었으면 했어 내가 모든 곳에 존재하지 와 적극성 예측성 대담성 침착성 집중력 판단력 승부욕 천재성 리더성 세부 수비 위치 선정 팀워크 시야 활동량 신체 순간 속도 민첩성 균형감각 점프 거리 타워 이거 거의 조던이지 지금 주력 지구력 몸싸움 기술적 능력 이건 못 만지나요? 자 선풀은 웬만한 거 다 빼고 뭐 좋아야 되냐면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선풀은 2대1 패스 선호하고
그리고 저 어딨냐? 패스 슛이 짧고 간단한 패스 선호 아닌데? 슛 어딨지? 어? 슛이 없어졌네? 패스 슛이 있는데? 어? 예산 비용 990억. 아, 정확한 슛 여기네요. 정확한 슛. 그리고 강슛. 중거리 슛. 휘어차는 슛. 다 좋아해. 주부심과 언쟁하는 것을 선호. 재밌게 예능을 위해서. 오버헤드킥 시도 선호. 또라이죠 거의. 공을 자주 드리블. 이 정도 능력이면 드리블 쳐야지. 2대1 패스 선호 빼버리자.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골키퍼로. 자 이렇게 하고 추가해서 추가해서 인물 선택 개보거 보거 뭐가 많아. 여기 있다. 유튜브 구독 이름 유튜브 구독 오케이. 사유 아버지 됐어. 아빠야. 아빠 유튜브 구독이 나의 아버지 됐어. 거의 찐다. 여기 구단 좋아하는 걸로. 개보거 없어? 아 지금 아직 안 만들었구나. 됐어. 추가되면 선수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그를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왜 골키퍼야? 야 잠깐만 이게 왜 골키퍼로 돼있지 얘가? 아 얼굴 생긴 거 머리 이미 날라갔거든요. 18살인데 이미 머리 왜 이래. 한 명이 너무 많네. 한 명 뺍시다. 얘 빼버려. 제외. 됐죠? 자, 감독 스타일은 저는 훈련 쪽으로 편중시키겠습니다. 실전 위주 감독으로. 됐어요. 오케이. 스쿼드 롤 원트 컨피그 뉴스 클럽. 네. 플레이하거나 추가하시겠습니까? 그 플레이 시작. 좋았어. 이제 시작합니다. 그냥 골키퍼로 드리블해서 골 넣는 거 아님? 개보거 FC 개보거 감독을 선임. 개보거 FC의 이사진은 새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개보거 유튜브 구독에게 감독직을 수행할 기회를 잡으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구단주가 유산형 개발에 총괄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고 회의에 참석하기. 반갑군요. 네, 요거는 뭐 그 전작이랑 똑같네. 거의 동일하네요. 알고 싶습니다. 네. 네, 회의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기자들 만나겠습니다. 구단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생각이야. 친선 경기 그래. 코치인들과 만날 수 있는 건 이득이야. 한 달에 한 번. 업무로 어떤 걸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친선 경기는 나를 대신해 친선 경기 일정 및 경기를 담당해라. 아니야 이거 제가 친선 경기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본 경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훈련 같은 거 우선 이런 거 다 제가 하죠. 네.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거 다 한번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어차피 리뷰하는 거니까 약간 리뷰식으로 하는 거니까 다 한번 알아보는 걸로. 뉴스는 구독을 좀 자를게요. 너무 많이 보면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날리겠습니다. 빼버리고 잉글랜드 것만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컵 경기하고. 면유도가 있어서 진로에 매우 만족합니다. 기대하고 시설이 환상적인데 일하게 돼서 어떻습니까? 오케이. 감독님 나이가 29밖에 되지 않았는데 축구계의 감독으로 발을 들여나왔습니다. 평론가들의 감독 라커룸에 나이가 많은 선수들 감독 조율보다 아직 그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키퍼 코치에 능숙하다고 하던데 임무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마음껏 분야에 대해 할게 많습니다. 이건 제가 고향이신데요. 이 점을 살려서 임명된 팬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와, 이런 거 새로운 막 글들이 나오네. 더 디테일해졌다. 끈끈한 유대감이 금방 형성될 겁니다. 감독 선발 방식으로 선두를 관리합니다. 관리 방식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따를 대회를 따로 있다고 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결과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까? 물론 거기에 가장 집중할 것입니다. 그곳에 스텝 소개. 애슐리콜 터슈티겐 좋은 주장감이다. 터슈티겐을 주장으로 하죠. 페널티킥을 전담해야 하는데 베라디가 해? 아니야. 유망주 보고서. 왜 내 선수는 왜 안 나와? 유튜브 구독이가 왜 골키퍼로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 구독이를 골키퍼 말고 다른 걸로 바꿀 순 없나? 얘를 왜 골키퍼가 돼? 골키퍼로 정확히 정해져 있지. 얘는 진정한 모범 시민이다. 우리 프로의식에 투철한 팀이며 유튜브 구독의 전형적인 표본 중 하나다. 여러 포지션이 자유스럽다. 양발을 사용하며 스루패스에 대처하는 등등을 개선해야 된다. 아니 야, 얘를 앞으로 빼고 싶은데. 어허 골키퍼 능력치 쓰레기인데 왜 골키퍼로 배정이 돼 있는 것이야. 왜 이러는 것이야? 골키퍼 능력치 개 쓰레기인데? 얘를 골키퍼로 써야 된다고? 아, 너무 무섭다. 구독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 구독이. 루카쿠하고 베인스를 영입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지금 선수단 스텝 전술 좀 잠깐 볼까요? 이게 뭐야? 무슨 지우개가 있네? 왜 지우개로 됐지? 빠른 선발에서 우선 대충 집어넣어 놓고. 데실리오도 있네. 구독이를 여기다 넣자. 아니, 구독이가 왜 여기 자연스럽지 못해? 왜 이래? 이 개같은 거 망했어. 야, 구독이 팔자. 유튜브 구독이 얘 팔아서 돈을 챙기자. 안되겠다. 990억짜리니까 팔아가지고 메시나 다른 걸 사자. 팔아야돼. 이거 팔아야돼. 포지션을 키퍼 포지션을 어떻게 빼더라? 나 이거 뺀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선수 상태 설정인가? 포변을 어디서 하냐? 이런 또라이가 훈련에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훈련에서 바꿔보자. 포지션 역할을. 아, 엿됐네. 야, 다른 걸 못하네. 야. 아니, 골키퍼 능력치 개쓰레기인데, 왜 이렇게 이거 지금 집착해.
아, 여기가 아니야? 아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야, 그러면? 어디야, 어디야? 아, 컴퓨터님, 감사합니다. 재능 뒤지는데, 지 재능이 어딘지 몰라. 아, 훈련 탭에서, 여기서, 아이, 존나 웃기네. 여기서도 못 바꾸는걸? 이게 뭐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는데? 선수 고른 다음에. 집중훈련에 있다? 새 선호 동작 추가 집 최적 최적 역할 여기 로밍 플레이메이커 있네. 야야 키퍼에서 야 그냥 써 그냥 쓰자. 그냥 키퍼인데 그냥 쓰자. 저기다 집어넣자. 안 되겠다. 뭐 여러가지 뭐 바뀌었는지 좀 봅시다. 아, 웃고 떠드느라 뭐 바뀌었는지 좀 못봤네. 자 우선 처음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구단 소식 요런거는 뭐 더 디테일해지고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클릭할 수 있게 좀 몇가지가 바뀐 것 같은데 플레이하면서 요거 지금 바뀐거로 보자면 요 아이콘 요거 아이콘 뭔지 모르게 이게 컨디션인 것 같아요. 요게 바깥쪽에 있는게 컨디션 그리고 경기 준비도, 가운데 있는 게 경기 준비도네요. 경기 준비를 얼마나 잘했냐. 연습량이죠. 그리고, 주요 일정, 뭐 이런 거는 그 기존하고 뭐 별다를 거 없을 것 같고, 뭐 이벤트, 뭐 별다를 거 없네요. 요건. 거의 비슷하네요. 대회라고 돼 있는 것도 요것도 비슷하고, 뭐 요거는 뭐 별 것도 없고. 자, 전술이 약간 뭔가 직관적이면서 상당히 특이하게 변했는데 갑자기 에너지 바 같은 게 생겼거든요. 에너지 바 같은 게 생겼는데 요게 적합성이네요. 직관적으로 바로 딱 보고서 아 이게 여기 이 포지션에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역할 능력이 별 몇 개짜리다. 이 역할 능력을 하는 거는 코치진들이 설정을 해주는 거죠. 괜찮은데? 그리고 전술에서 좀 재밌게 뭔가 만져보려면 이렇게 오른쪽 눌러가지고 개인 전술 편집 요런 거. 아, 와, 야, 엿됐다. 엿됐네요. 이게 그 감독들이나 코치진들이 백보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 갖고서 더 전진하고 뭐 뒤로 빼고 막 이러면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것들을 이렇게 글씨로 해서 직관적으로 약간 바로 누를 수 있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렇게 글씨만 써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이렇게 좁게 포진하라 넓게 포진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좋네. 좋아. 넓게 포진하라 공을 갖고 넓게 뛰어라 공을 갖고 침투해라 공을 갖고 넓게 뛰어라 수비할 때는 압박 수비 많이 하고 단단히 마크하고 태클할 때는 세게 태클하죠. 위치 고수하면 안 되고 다이렉트 패스 위주로 하고 슛을 못하게 하고 드리블 적게 하고 깊은 곳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가운데 쪽으로 크로스 목표는 중앙 쪽으로. 아 이런 식으로. 와 오진다. 타겟 선수로. 와 이게 전술 짜는 게 훨씬 재밌어졌는데.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많이 바뀌었네요. 되게 좋다. 되게 잘 만들었다. 근데 하나하나 요 만드는 게 여기가 요게 참 언제 하고 있냐 이거?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하고 잠깐만 개인 전술 공격 템포 조절 하지 마.
드리블 많이 해.